네, 안녕하세요. 레플감TV입니다. 예보해 드려요. 오늘은,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 21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의 그 리미티드 에디션에서만 볼 수 있는, 박스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리미티드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리미티드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명품 신발 못지않게, 명품 못지않게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러니까, 뭐죠, 이게. 코파 문디알 21HFG. 예, 사이즈 255. 제가 이제 리뷰용으로, 빌려온 사이즈고요. 이게 제가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빌려온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항상 협조를 해주시는, 저희 협찬, 대여를 해주시는 카포 스포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제품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박스를 열면, 이렇게 이제, 축과 관리 요령에 대한 거 있고,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코파 문디알에, 그래서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코파 문디알 21이에요. 21이고, 이 21은 사실 이제 코파 문디알 오리지널 제품. 바로 이 제품의 후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후속이라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하려 그러면 사실은 오리지널 코파 문디알 제품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코파 문디알은 제 개인적으로 축구와 역사, 축구가 만드는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족의 가장 완벽한 축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축구다운 축구를 한족을 꼽으라고 하면, 서슴없이 이 제품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많이 팔린 것도 있고, 물론 많이 팔려서 뭐 한때는 모든 축구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특히 프로랩에선 특히 그랬던 시절이 있었었고, 제품이 1979년에 나왔고 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면서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새로운 이 아웃솔과 스터드와 미드솔과 인솔을 결합시키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축구화도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착화 안정성, 그러니까 어프의 안정성이 아니라 발바닥에 전달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터드 프레셔, 스터드 압이라든지, 아니면 발이 예를 들면 인솔이 안에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미드솔 인솔이 아웃솔이 예를 들면 다른 소재에서 딱딱하다라든지, 아니면 스터드가 너무 날카롭거나 아니면 스터드가 너무 딱딱하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존 축구화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한 제품이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1979년에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인가요? 79년이면 21년에 42년? 42, 3년 정도 된 제품인데, 이렇게 오래된 제품이 왜 가장 완벽한 축구화에 가까우냐? 그것은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축구화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축구화로서 갖추어야 할, 그리고 신발로서 갖추어져야 할 모든 기능을 그대로 다 구현한 유일한 제품이다. 사실 유일하지는 않죠.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제품이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가장 최근에 나온 최첨단 축구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축구화와 이런 축구화와 그 다음에 코파 문디알을 비교했을 때도 제품의 실제적 성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축구라는 경기라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최첨단 42년, 43년 뒤에 나온 이런 축구화와 비교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기능적, 펑션이라는 축구화의 기본적인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전혀 뒤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축구화의 개발, 축구화 개발의 역사, 아니면 축구화 발전의 역사, 뭐 이런 걸 우리가 논한다고 하면,
코파 문디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왜냐하면 이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의 이스터드만 하더라도 향후 축구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소개된 이후로 79년 이후로 2000년 초까지도 2000년 초? 뭐 그 거의 그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00년에 나왔던 뭐 그 일부 매니아 제품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스터드의 형태가 블레이드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에 의한 PU, 우리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스터드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제품이 갖는 그 상징성은 굉장히 축구사 역사에서 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축구화가 그러면 왜 어떤 점이 장점이냐 하면 지금 이제 이런 제품들, 이게 나이키 제품인데 나이키의 이 뭐 슈퍼플라이 이런 제품들을 보면 나이키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축구화들을 만들어 오면서 했던 거는 이제 아디다스가 이 천연 가죽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나이키가 일찌감치 인조 가죽으로 넘어갔다는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디다스가 프레데터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축구화 브랜드들이 어퍼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어퍼의 소재를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어퍼에다가 소재를 믹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퍼 소재를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요소를 가밀한다든지 그게 폼팟이든 아니면 뭐 메모리 폼이든 아니면 뭐 그 러버, 그러니까 고무 돌기로 만드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쭉 다 들어가면서 축구화들이 그 한동안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쭉 번져가면서 축구화들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나이키 제품을 보면 이런 제품이 첨단의 제품인 것처럼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눈에는 축구화의 불필요한 요소들이 점점 제거가 돼서 굉장히 베이직한 형태 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010, 2030, 4에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포함되어 있고 소재의 여러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제품은 이 제품의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품 자체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소재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얘들이 추구했던 뭐 드래곤플라이의 뭐 잠자리 날개 형상을 따와서 어떻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축구화의 외피, 그러니까 어퍼 외부와 내부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싹 제거됐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이 플라이니트 모칼라밖에 없어요. 이 제품에서. 그러면 스터드 같은 거가 혁신적이지 않냐? 물론 스터드는 이 과거에 비하면 이 코파 문디알이 나올 때에 비하면 달라졌죠. 그러나 코파 문디알이 나올 당시 이 축구화가 그 코파 문디알의 유일한 약점, 그러니까 이 축구화가 거의 모든 점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축구화가 갖는 유일한 약점은 뭐냐? 무게인데 그 무게의 대부분이 이 아웃솔 플레이트에 관련되어 있지만 이 아웃솔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이 지금 현대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의 축구화 소재와 이 아웃솔 플레이트 소재가 다른 거는 이 제품이 나오던 1979년 당시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이 소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러나 당시로는 첨단의 소재인 이 소재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200g, 210g 정도인 경우에 비해서 이 축구화가 270g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다는 점 하나를 제외하면 이 축구화가는 아무런 단점이나 약점이 없는 축구화예요. 이 축구화는. 그럼 물론 이 축구화를 신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족하고 뭐 만족 못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의 발의 모양의 차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결과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축구화를 좀 안다. 그다음 내가 축구화에 대한 안목이 있다. 아니면 내가 축구를 제법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히 인조가죽을 오랫동안 이 인조가죽이라든지 이니트 축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편한 축구화로 돌아왔을 때 신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캥거루 가죽 제품을 찾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제대로 잘 만들어진 축구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발이 편한 축구화 아니면 캥거루 가죽 축구화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약에 내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거쳐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축구화, 그 다음 발이 편한 축구화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대, 20대, 30대 초반 분들은 그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15년 정도 이상을 축구화를 착용을 해왔다 그러면 그 대부분이 인조가죽 축구화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니트류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뭐 테이진이든 KNG100 이런 것들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만 30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10세에서 12, 13세부터 만 축구화를 착용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인조가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조가죽 축구화에 익숙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축구화를 쭉 신어오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이 좀 편한 축구화를 가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천연가죽 축구화가 주는 장점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면 현재 존재하는 축구화 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축구화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이 코파 문디알이고 하나가 미즈노 모렐리아 2예요. 그 두 제품은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서 한 제품은 그 자체로서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고 묵직한 면이 있고 모렐리아 2 같은 경우는 경량성을 추구한 축구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85년 기준으로는 경량화 모델이면서 어퍼가 더 얇고 패딩이 더 얇은 상태에서 경쾌함을 느낄 수 있는 축구화를 경험해보는 거. 사실 축구화를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리뷰를 하거나 뭘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 축구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 이 그 두 축구화는 단기 착용이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착용을 해본 경험들이 있는 경우에 캥거루 가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 가죽이 주는 장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사실 또 풀 캥거루 가죽이 많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모렐리아 네오다, 엑스플라이다 뭐 이런 제품들은 되게 일본식 축구화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서로 다른 소재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결합을 시켜서 만드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족부 캥거루, 후분, 그 미드풋 이하는 인조가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축구화들이 그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들어가서 사실 풀 캥거루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미즈노도 맨발 감각이나 베어풋계 컨셉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모렐리아 2 제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강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것들을 네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롭게 리뉴얼한다 그러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코파 문디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코파 시리즈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내고 있죠. 근데 이 축구화는 그런 점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축구화에 해당이 돼요.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제품을 다시 착용을 해봤어요. 보통은 제가 아디다스 제품을 255를 신는 경우가 많고 미즈노는 뭐 260, 255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코파 문디알은 1979년 나온 당시 그대로 이 제품의 사이즈가 245예요. 245. 근데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신기 때문에 발 길이에 전혀 이 이격을 두질 않는 그 타입으로 축구화를 신는데 그 경우에 이 사이즈가 지금 현재 245 사이즈거든요. 245 사이즈고 여기에 있는 태그가 그 메이드 인 저머니 샤인펠트 적혀 있는 건데 이 제품의 핏은 이런 니트류와 밴드가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축구화들보다도 완벽하게 핏이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축구화들이 추구하고 있는 스너그 핏, 삭스 핏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발을 양말처럼 감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메시스도 마찬가지고 엑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엑스 고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키의 요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제품 이전에 나왔던 뭐 팬텀 비전 같은 경우도 안에 터널에 이제 그 형태로
뭐죠? 그 양말치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코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들도 보면 여기 덮개를 반 하프로 짚고 그 다음에 밴드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푸마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퓨처지만 하더라도 밴드를 집어넣었죠. 밴드를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에는 발에 밀착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인조 가죽이 갖고 있는 성형성이 천연 가죽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테이진 가죽이 좋다, 테이진 가죽이 좋다 그러는데 인조 가죽이 좋은 점은 뭐 관리상에도 좋고 무게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인조 가죽은 천연 가죽의 특성을 최대한 흉내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의 특성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근데 그 특성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천연 가죽이 주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그 소프트함이죠. 자연스러운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이 발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발에 밀착이 되는데 물론 그 밀착이 되는 요소에는 신발의 전형적인 어떤 라스트 구조와 내 발 족형 사이에 매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신발의 외형이 밴드가 있긴 하지만 덮개 전체 형태로 완전히 비개방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에 잘 맞는 사람이 아니면 온전한 핏감을 얻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개방된 통 구조를 갖고 있으면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의 최대 발볼을 이런 식으로 끈이 있는데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발볼이 넓은 사람을 위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개방이 돼서 복을 넓힐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 끈으로 조종을 하면 되는데 이 끈의 역할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 밴드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예를 들면 퓨처 제품의 내핏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퓨처 Z의 그 퓨전 밴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끈을 대체하는 요소인 것 뿐이에요. 끈을. 그러나 끈이 있으면 끈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인의 핏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방된 통의 신발에 이 갖고 있는 범용성, 그러니까 이 제품을 누구나 신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밴드가 있거나 하는 제품들보다는 훨씬 폭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발들은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남미인, 뭐 북미인, 뭐 에스키모든 누구든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웬만큼은 다 맞출 수 있는데 있으니까 거기다가 신발을 신으면 천연 가죽 자체가 우리가 축구화를 캥거루 가죽을 오해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가죽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가죽이든 예를 들면 이 가죽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뭐와 똑같으냐면 쇠덩어리, 쇠 파이프,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늘어난다는 건 같은 개념이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에 가시면 고속도로의 중간중간의 구간마다 일정한 구간마다 몇 미리씩에 해당되는 미세한 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계속 고속으로 지나다니게 되면 그리고 열이 가해지게 되면 그 콘크리트나 그 다음 우리가 교각을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각에 있는 콘크리트도 심지어는 미세하게 그 수축과 신축이 반복이 돼요. 팽창과 그 수축이. 그래서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철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그 단단하게 보여서 전혀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철근도 늘어나요.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이 늘어난다고 할 때는 그 늘어남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중 그런 정도에 한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캥거루 가죽이 늘어난다 그래서 옷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사이즈가 5mm 작거나 5mm 작을 때 그 5mm 작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재골기? 뭐 그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복원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반복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5mm가 타이트해서 발가락이 이렇게 딱 접히는 정도가 되면 그 경우에 아무리 신어도 발가락이 펴질 정도로 축구화가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어나지 않도록 제품들을 다 가공을 해요.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신발의 스티칭을 이런 식으로 주어서 신발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을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내가 가죽이 되어 있다 그러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0.1mm다. 그러면 가죽의 스티칭을 다섯 당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 0.02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결국엔 안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그 캥거루 가죽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다고 하면 가죽이 늘어나질 않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축구화와 모렐리아의 차이는 뭐였냐면, 이 코파 문단인 경우에 가죽 자체의 가공 상태가 단단하게 염색이라든지 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유약이 발라져 있어서 가죽 어퍼가 되게 단단하게 두꺼워요. 이 경우에는. 반면 모렐리아는 여기가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모렐리아의 경우에는 가죽이 흐물어진다고 하는 표현에 이 많이 동원이 되고, 그 가...